하나,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7일 부활 제6주간 화요일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 귀향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일을 겪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와 해방은 하느님께로부터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믿음이 커집니다. 그런데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물리적 유배에서는 해방되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영적 유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안에 죄로 기우는 경향은 여전했고, 여러 학파들이 나타나 율법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이 영적 유배에서 벗어나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찼을 때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은 사람이 되셨고, 새 계약의 백성은 성령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의 계명은 돌 위에 써 있었지만, 신약에 이르러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려는 여러 학파가 있었지만,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의 교회를 세워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호의로 거저 주어진 은총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을 통해 우리는 마침내 영적인 해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자의 말씀과 성령의 영감, 그리고 교회의 인도를 통해 마침내 하느님의 진리를 통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교구 한현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